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접수가 1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를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첫날인 만큼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해주셔서 또 이렇게 오는 분들만 맞을 뿐만 아니라 현장도 가면서 그 신청 받으셨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전국 4천여 개 접수처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김 부총리는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직접 신청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동일단하고 저장 임시 저장을 먼저 저장을 하고 예, 접수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대상이신 우리 사업자분들, 또 영세상공인들, 중소기업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 많이 하셔서 저희 소득주 성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또 최저임금 정착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2018년 사자성어로 호시우행을 꼽았는데요. 2018년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호랑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현장을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경제가 무르익어 가길 기원합니다. 신청하셔가지고요. 네.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됩니다.